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또 이렇게 미녀 삼총사 팀이라고. 감사합니다. 또 칭찬 받아한 줄 알았습니다. 실례지만 좀 직업을 여쭤도 될까요, 제가? 아, 저는 지금 광고 마케팅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 네. 네, 결혼 3년 차 주부 주림입니다. 네. 제가 저희들끼리 백날 얘기해봤자 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미남 선생님을 모셨어요. 진짜 깜짝 놀라실 거고, 특히나 이분의 강의를 들으시면은 사귀고 싶을 거예요. 외모보다 빛나는 강의. 외모보다 빛나는 강의.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어려운 거 설명 안 해주세요. 무조건 우리 눈높이에 맞게. 막 우리한테 화를 내실 정도야. 아, 이보다 더 어떻게 쉽게 해야 되냐. 그 정도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진균 쌤을 모시겠습니다. 예! 오, 빛나! 오, 모델, 모델! 자, 자, 우리 선생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세요? 회초리요. 회초리요? 지시봉, 지미봉. 에이, 이거, 여기를 보시면 뭔가 좀 느낌 있지 않을까요? 호그와트 마법사? 어? 오, 그렇죠. 오, 그럼 해리포터. 네, 바로, 예, 네, 맞습니다. 그 해리포터 다들 보셨죠? 네. 해리포터에 나온 마법봉이에요. 네. 제가 이제 주식계의 여러분들 호그와트에 계셨던 분들을 이제는 제대로 된, 정말 제대로 된 호그와트로 인도하고자, 네, 그런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 대박.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주린이시라고 이제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최대한 주린이 분들 그 눈높이 맞춰서 쉽고 또 기초적인 내용들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호구 소리 들으면 좀 기분 나쁜데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진짜 주식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저희가 근데 선생님이 원체 훌륭하시고 유명하신 분인 건 알겠지만 조금 더 저희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어떤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네네, 자랑이라든지 뭐 대표적인 수익률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아, 네, 뭐 보여드려야죠. 네, 예.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료 화면부터 좀 보실게요. 네. 와, 야. 이렇게. 네.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요, 한전 기술이라는 종목이에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시장의 주도 테마 하면은 또 떠오르는 게 바로 원자력 에너지 관련주들이거든요. 또 원자력 에너지 하게 되면 사실상 조금 위험성도 있지만, 예전에 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위험성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효율성이라든지 또 기존의 뭐 화석 연료 에너지들 그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뭐 저탄소, 그죠? 탄소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전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도요, 한수원에서도 다른 여러 나라들한테 우리나라의 이 원전 기술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진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에서도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주도 테마로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설명드리는 이 한전 기술이라는 종목은 원자력 에너지, 소위 말하는 대장주, 1등주인 거죠. 1등주라서 정말 많이 치고 올라간 종목입니다. 제가 여기 노란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네. 여기서부터 추천을 드렸어요. 네, 추천을 드려서 많이 올라갔죠. 우와. 그죠? 네. 최초 매수가, 최초 추천가 대비는 실제로 100% 이상이 올라갔어요. 우와.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녹화 오기 전 최고가가 105,000원이었는데 여기서 실제로 분할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네. 물론 이때 매수했던 물량은 그대로 다 들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중간에 이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계속 했던 거죠. 이런 걸 또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빠사오팔이라고 합니다. 빠사오팔? 빠지면 사고 오르면 다시 팔고. 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빠사오팔. 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사골매매. 사골국 드셔 보셨잖아요. 네, 우려먹는. 계속 우려먹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원래 계속 올라가지 않거든요. 올라가다 보면은 옆으로 가기도 하고 살짝 눌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타점을 잘 잡는 그런 고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들고 있지 않습니다. 적당히 팔았다가
눌렀을 때 다시 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 극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한정 기술이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최초 매수가 대비 22 거래일 만에 100% 찍었다라는 거. 네. 다음 종목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이게 최근의 포트폴리오 같은데. 맞습니다. 예. 네. 대박. 꿈만 같다.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은 YG 플러스라는 종목이에요. 다들 엔터주 YG 엔터 아시죠? 알죠. 네. 그죠? 네, 뭐 빅뱅도 있고요. 그 YG 엔터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YG 플러스는 여기 보시면 노란 동그라미 이날입니다. 이날 이때부터 이제 매수를 시작을 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날아갔는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 두 번째 동그라미 이때가 코스닥 지수가 2% 이상 급락을 했을 때였었어요. 그때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비중을 많이 실은 다음에 이틀 만에 30% 수익을 찍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들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보여드릴 게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른 만큼 빠진 종목들도 있으세요? 물론 당연히 있겠죠. 네. 근데 대신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이 나오고 있잖아요. 수익이 나오고 있다가 빠졌어요. 주가가 빠지다가 매수 가격까지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수익이 났다가 빠진다. 내 매수가를 위협한다. 그럼 일단 자르는 거죠. 김진균! 김진균! 믿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아,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첫 강의이기 때문에 주식투자는요. 아는 만큼 번다. 그리고 모르면 모르는 만큼이 아니라 모르는 것 이상으로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네,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 없이는 주식투자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어요. 네네. 저는 아예 모르잖아요.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거의 무지한 상태인데.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거기까지 벌써. 네, 이미 이제 캐치가 굉장히 빠르시네요. 역시 선생님이라서. 근데 이게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 종목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이시다 보니까 사실 종목을 고르는 기준은 정말로 많아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로 많은 조건, 많은 기준들이 있는데 최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기준은 총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실적. 기업들이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린이분들이 혹할 만한 바로 호재 뉴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PER입니다. 네, 갑자기 영어가 나와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PER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그런 어떤 지표 중에 하나예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도 합니다. 네. 네 번째는 바로 모멘텀입니다.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가의 상승 동력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차트. 네, 차트를 보고서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섯 개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네. 네. 첫 번째 종목 고르는 기준 첫 번째 바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실적이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이 주식시장에는 분명히 어떤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 그 기대치를 누가 잡느냐? 증권사의 분명하신 애널리스트 분들이 기업 탐방도 가고 다 연구하셔가지고 그 기업의 어떤 추정 실적 컨센서스를 잡아요. 그래서 그 컨센서스에 부합하느냐,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 혹은 그 기대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전 분기 대비 올랐다고 해서 혹은 전년 동기 대비 올랐다고 해서 좋은 실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화면 보면서 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은 천보라는 기업이에요. 주식 좀 하셨다면 아실 수 있는데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죠? 네. 천보요? 천보. 만보기 아시죠? 만보기. 아, 천보. 네, 천보. 네, 천보. 천보는 여기 제가 노란 동그라미에 쳐놨습니다. 네, 실제로 추천을 드렸던 날이 바로 이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어제죠. 금요일날 12% 장중에 급등이 나왔어요. 와우. 사자마자 하루 만에. 대단하죠? 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업황 자체가 너무나 좋았고 또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이 매수했던 날 기업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네. 3분기 컨센서스는 121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은 119억이 나왔어요. 아주 2억 살짝 미스나긴 했지만 그 정도는 뭐 미스난 거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거죠. 자, 보통 이렇게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아니면 다음날 증권사 리포트들이 쏟아집니다. 좀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들이 그 해당 실적을 분석을 한 리포트를 많이 내요. 리포트들에 힘입어서 주가가 장중에 치솟아서 10% 이상의 수익을 바로 올릴 수가 있었어요. 물론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요, 제가 지금 주린이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약간 걱정이 돼요. 제가 말하는 대로 다 믿을까봐. 주식 투자에는요, 변수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100%는 절대 없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항상 변수가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주가는 실적이라든지 혹은 반대의 경우에 악재가 될 수도 있겠죠. 실적이나 악재가 있을 때 선 반영이 되어서 오르거나 떨어진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너무 재밌는데? 아, 재밌어요? 예. 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리더스 코스메틱의 실적이에요. 잘 보세요. 흑자가 지금 갑자기 어마무시하죠?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네, 네. 이 리더스 코스메틱이 그 당시에 화장품도 기초 화장품도 팔고 있었지만은 마스크팩을 팔고 있었어요. 14, 15년도 전후로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는데 방금 중국? 그렇죠. 중국에서, 특히 중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대박을 친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가 호황이었어요. 주가가 엄청 올라왔어요. 그죠? 자, 그런데 2분기에부터 벌써 꼬리가 달립니다. 이미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빠졌을까요? 이미 애널리스트들 내지는 뭐 펀드 매니저들, 어떤 이제 전문 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크였다는 것을 눈치를 챘던 거예요. 네.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14년도 2분기 대비, 15년도 2분기, 즉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올랐습니까? 역시나 실적이 잘 났구나 하면서 자신감 있게 매수를 했겠죠. 초보들은. 하지만 조금 노련한 투자자들은 실적이 계속 좋을 줄 알았는데 1분기 대비 2분기가 꺾였네? 이거 혹시 피크 아닐까? 그래서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바닥을 쳤죠. 주가는 박살났어요. 예.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이제 한강 가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주식은 무조건 무한정 오를 수가 없어요. 항상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또 내림이 있으면 오름도 있습니다. 사람 인생도 그렇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계속 올라갈 수 없다. 올라가길 바라지만 극명하게 비교가 되죠? 네. 종목 고르는 기준 두 번째, 바로 호재 뉴스입니다. 우리 주린이 분들이 가장 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은 뉴스, 요즘 언론 매체가 너무나 많잖아요. 네. 그럼 내가 관심 있던 종목 혹은 보유하고 있던 종목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호재성 뉴스가 나왔어요. 뭐 실적이 좋다라든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든지 혹은 뭐 어떤 대기업으로부터 인수, M&A 그런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라든지 등등 이런 뉴스를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호재 뉴스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부분은 그냥 따라 삽니다. 예. 그죠? 호재 뉴스가 나왔으니까는 사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은요, 열에 여덟, 아홉은 호재 뉴스가 뜨면 주가가 올라요. 순간적으로.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대부분은 다시 빠집니다. 당일날요? 대부분은 그래요. 네. 물론 호재 뉴스가 나오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별로 안 돼요. 특히나 초보분들께서 봤을 때에 이 뉴스가 호재인지 더 갈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린이라면 특정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보고 무작정 달려들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그렇죠.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겁니다. 그게. 네.
자, 다음 설명을 해드릴 내용은요. PER, 아까 나왔던 영어 주가 수익 비율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PER라는 것은요. 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기. 주식이건 혹은 영화 배우건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인기가 있어야 된다. 인기는 종목들 혹은 영화 배우가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접어주, 보통 여러분들 주식 서적을 처음에 접하시게 되면 접어주를 사라 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시대착오적인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저 무조건 접어주만 운운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퍼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자, 다음으로 그 네. 퍼가 그러면요, 선생님. 네네. 대략 몇 이상이면 높은 거고 몇 이하면 낮은 거예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통상적으로는 주식 서적, 기본 서적에 보면은 퍼 10배를 기준으로 봅니다. 10배 미만은 싸고 10배 이상은 비싸다라고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기가 있는 섹터 테마의 경우에는 30배 멀티플이 30배, 50배, 70배 이상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집니다. 그 정도 네. 높은 퍼라도? 그렇죠. 그게 그것도 싸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들 제가 실적을 말씀을 드릴 적에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의 실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퍼값에도요. 근데 보시면 실적이 잘 나면서도 꾸준하게 저퍼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인기가 없어요. 아무리 저퍼여도 인기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퍼만 가지고서 종목을 선택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렇죠. 어떤 것도 절대적인 지표는 없습니다. 네. 자, 종목 고르는 기준 네 번째 기준 바로 모멘텀 되겠습니다. 네. 자, 모멘텀 아까 제가 주가의 어떤 상승 동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자료 한번 잠깐 보실게요. 자, 수익을 내려면 우리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려면은 인기 없는 섹터 종목에 미련을 가질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목하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섹터에 집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2021년 하반기에 시장을 이끌고 있는 소위 말하는 대장 섹터 테마들을 제가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요. 게임, 엔터, NFT 들어보셨죠? 네. 대체불가 토큰. 뭔지는 몰라도 들어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NFT, 메타버스, OTT. 네, 들어보셨죠. 네. 균쌤, 그러면 2022년도에도 저렇게 괜찮을까요? 저 종목들이? 이 섹터가 내년에도 유효할 것인지를 질문하시는 거죠. 물론 제가 신이 아닌지를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개인적 소견으로는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NFT, 메타버스 아직 초기 단계예요. 그리고 엔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콘서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서서히 위드 코로나 이렇게 나오고 서서히 잡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년에는 훨씬 더 업황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뭐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아직은 내연기관차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특히 수소차도 마찬가지고요. 원자력 에너지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이어지겠네요. 네, 충분히 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예. 네. 자, 그럼 이제 종목을 고르는 기준 마지막 기준 바로 차트가 되겠습니다. 네. 차트도 잠깐 화면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릴게요. 자, 지금 요거 보고 계신 건 장대 양봉입니다. 장대 길다고요. 네, 장대 양봉, 긴 양봉이에요. 이 양봉 안 좋아하는 투자자 없을 겁니다. 다 좋아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양봉만 뜨게 되면 마치 불빛을 보면 막 달려드는 불나방들처럼 개미들이 막 매수를 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매수만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도하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손절매를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요. 이렇게 약 올리는 패턴이 실제로 정말로 많거든요. 이거를 그냥 쉽게 양, 음봉이니까 양, 양 패턴이라고 저는 이렇게 명칭을 지었습니다. 자, 어떤 원리냐면 세력들은요. 이런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역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혹할 만한 이쁜 양봉 만들어요. 추격 매수 들어오죠? 따라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번 겁을 주는 거죠. 너희들 손절해. 너희 손절하면 우리가 물량 팍팍 긁어모을 거야. 그래서 바닥에서 입 벌리고 받아요. 주가를 흔드는 거죠. 그렇죠. 흔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마음 약한 초보 개미들은 무서워서 그냥 던져버립니다. 자, 그 던지는 거를 누가 받아요? 세력들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얄미운 아랫꼬리가 달리는 거예요. 아. 누가 밑에서 물량을 잡아챘다라는 의미죠, 이게.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다시 보란 듯이 이쁜 양봉이 나오죠. 그죠? 아, 저게 그 개미들의 피눈물인데. 그렇죠. 아. 네. 또르르 또르르. 네. 그러니까 양 음봉 하나 이 패턴이 너무나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양 음봉이 두 개 혹은 세 개 이상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런 것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장대양봉만 보고서 무조건 따라 들어가지 마라. 남들이 다 돈 벌고 있을 때 들어가면 그게 메리트가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정 내가 이 종목을 사고 싶다고 한다면은 오르고 나서 쉬어갈 때 쉬어갈 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도 테마 있죠? 주도 테마 선호군에서 이렇게 좀 장대양봉이 먼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나는 강력한 어떤 세력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장대양봉이란 말이에요. 누가 한번 쏜 걸 확인해야 돼요. 쏜 걸 확인한 다음에 그 종목이 무작정 따라갈 것이 아니라 쉬어갈 때. 그죠? 주도 섹터 내에 장대양봉이 나오고서 살짝 이쁘게 쉬어갈 때, 즉 부담스럽지 않을 때에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코로나 이후에 다들 주식 사고 제 주변에도 생존 주식 안 할 것 같은 애들도 주식 사가지고 막 조금씩 재미를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도 고를 만한 종목들은 분명히 있죠? 그럼요, 있죠.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좋을까요? 폭락장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좋은 종목, 그렇죠? 그 와중에. 그렇죠. 모든 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부터 보시죠. 폭락장, 말 그대로 여러분들 장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지수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지수가 한번 뭐 1%, 2% 빠지게 되면요 전체 종목의 적게는 70%에서 많이 빠질 때는 90%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10개 사면 9개가 빠진다는 소리예요. 실적, 수급, 모멘텀 상관없이 다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패닉 셀링이 나오는 거죠. 비이성적 투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고를 때에도 살만한 종목들이 있다. 자, 그럼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은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이에요. 반도체 장비업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지금 밑에 보이는 차트는 코스닥 차트고요. 위에 보이는 차트는 유니테스트 차트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난 10월 달이었습니다. 보기에도 끔찍하죠? 지수가 막 그냥 박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너는 빠져라. 나는 버틴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돈이 많은 주포, 세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지수가 폭락이 나와서 투자자들이 막 던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종목이 너무나 좋다라는 걸 알고 있고 나중에 주가를 올릴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더 주워다. 그렇죠. 개미들이 팔 때 누군가 손절매를 칠 적에 밑에서 물량을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빠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 빠지는데 전체의 80%, 90%가 빠지는데 나 홀로 안 빠지고 버티는 주식.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최고인 거예요. 물론 100%는 없기 때문에 이렇다고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만은 오를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있기도 하고요. 주가는 계속 지금까지도 상승을 해주고 있죠.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들 미국 테슬라 아시죠? 네. 전기차 브랜드. 네. 이 보여드린 종목은 KEC라는 종목인데요. 테슬라 관련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마찬가지 폭락이 나오던 구간에서 이 KEC는 거의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포인트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이 종목은 참고로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네. 저 와중에. 그렇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다 던질 때 안 빠지는 주식.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런 센 놈들을 고르면 좋다란 말씀이신 거죠? 그죠. 폭락할 때 급등을 하는 애들 말고요. 오히려 여러분들 폭락할 때 급등하는 애들은요. 장이 반등이 나올 때 반대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등까지는 아니고 적당하게 버티는 종목들이 베스트예요. 자, 심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따끈따끈한 종목이에요. 네, 제가 어제 또 수익 매도를 했거든요. 와. 자, 여기 보시면은 이틀 전에 지난 수요일 날 지수가 2%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이때에도 전체의 80%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했었거든요. 근데 심텍은 지수 폭락하기 전에 이미 한번 올랐죠. 올라서 기술적으로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였었어요.
이 정도면은 지수가 폭락 나올 때 충분히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버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폭락할 때는 급등이 아니라 버티는 걸 사야 된다. 버텼죠? 그래서 여기서 추천을 드렸더니 다음날 또 10% 이상 급등이 나왔어요. 네, 바로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다들 이해되셨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아,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뭐 살지 한번 물어볼까요? 대놓고? 아, 솔직히 그거 궁금하긴 하잖아요. 네. 뭐 방송이라서 딱히 뭐 이거 사세요! 라고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수업을 좀 예쁘게 잘 들었다 생각이 되신다면 공유 정도만 네. 해줄 수 있을까요? 종목명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어떤 힌트를 드리면 예. 여러분께서 유추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힌트를 몇 가지 드려볼게요. 네. 다들 좋아하시는, 특히 여성분들 많으시니까 더 잘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엔터업종이에요. 엔터! 우리나라 엔터업종 그렇게 상장되어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몇 개 없어요. 별로 없죠? 네. 네. 일단 엔터업종이고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아실 수도 있는데 예. 얼마 전에 자회사라고 해서 기어유가 상장을 했어요. 저! 오! 오! 세 글자! 오! 그죠? 맞죠? 아직 공부만 했어. 아니,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성장 속도가 상당히 무섭다. 그런 것도 힌트로 될 수가 있겠고요. 야, 그러면 3대 기획사 좀 하나겠네. 아우, 느낌 있어요. 네, 좋아요. 자, 그리고 또다시 힌트를 또 드리자면 걸그룹이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아실 것 같으니까 특정 걸그룹이 있어요. 걸그룹 그 명이 세 글자입니다. 네. 세 글자 아시죠? 네. 네. 이제 다 감 잡으신 것 같은데 걸그룹이 요즘에 네. 하드 캐리를 하고 있죠. 맞아요. 하드 캐리를. 아, 네. 그래서 차트도 좋고 너무 그렇죠. 네. 아무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수업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차렷! 선생님의 경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